14. 재능의 습득 기전. 이제까지 인간의 진화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진화의 진행은 결국 재능이 습득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짐을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재능이 습득되어지는 기전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 성장한다. 이 성장 현상은 생물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진화의 정보가 우주 만물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현상은 육체적 성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마찬가지로 그 성장 과정이 우주 정보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 정보는 우리 속의 대아지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신적 성장을 숫자로 표시하여 1로부터 시작하여 1000으로 진화한다고 하면 현재 100의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은 101로 성장하려는 의욕이 생기게끔 대아지신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 즉, 대아지신은 각자의 현재의 수준에서 바로 다음 수준으로 되려는 의욕이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현재 100의 수준의 사람은 101의 수준으로 되려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200이나 300의 단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90이나 80의 수준으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 역시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대아지신은 에고지신이 성장함에 따라 좀더 앞선 정보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므로 계속 대아지신이 암시하는 정보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인간 완성으로 통하는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현재의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는 대아지신의 암시를 항상 받고 있으며 이 대아지신의 암시는 항상 호기심이나 의문으로 뇌리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지의 첫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진선미의 어떠한 내용을 터득하여야 할 대아지신의 암기가 전달되면 그 사람은 암시가 전달되면 그 사람은 그 내용에 관해서 의문과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의문과 호기심이 생기게 되면 다음으론 그 내용과 관련된 현상들을 찾아다니며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관찰되는 모든 현상들은 우선 잔해에 의해서 해당 지신에 각인되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잔해에 의해서 각인되게 되면 다음으로는 운해에서의 사색을 통해서 각인된 모든 현상들의 공통 분모를 쫓아서 그 많은 현상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본 원리를 도출하고 이 터득된 기본 원리는 운해에 의해서 체계 각인 시스템 메모리화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관찰하는 초기 단계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 흥미가 있다고 하며 잔해에 의해서 많은 현상과 데이터가 각인된 단계를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표현한다. 또 기본 원리를 운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각인되었을 때는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내용의 모든 원리를 거의 완전히 알았을 때는 파악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아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아지신은 무엇을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자기 생활에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활용 단계는 정신이 육체라는 도구를 써서 생활하는 것이로 정신이 신경을 통해서 몸에 명령하면 몸은 운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표현하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감각 기관을 통하여 뇌로 전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 단계는 그리 용이하지 않으므로 많은 반복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그들의 예술성을 그들의 몸을 통해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는 우리가 다잘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실생활을 반복하면서 실천하게 되면 초기에는 잘안 되므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의식을 집중해서 노력하여야 하나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모든 신경과 기와 육체가 원활히 돌아가서 얼마 후에는 의식을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히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어떤 내용을 하는 모든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 최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재능으로서 우리 생명의 정보로 완성되며 죽음을 거치더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지신의 특성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잔해에 의해서 각인되었던 내용들, 즉 지식은
죽음을 거치면 완전히 없어져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생을 거듭하면서 재능을 쌓아가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주 진화의 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